팔뚝에서 함께하는 하루 10분 21일 운동 습관 만들기 챌린지. 오늘은요 이 하체를 중심으로 한 저와 함께 10분 동안 할 수 있는 전신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스트레칭 좀 해야 되잖아요. 다리 하나 접고 하나 핀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손 앞으로 한번 뻗어 볼까요?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정면에서 다리 한쪽 살짝 밴드하고 한쪽 발은요 앞쪽으로 뻗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 한쪽 다리 펴고 어디가 당기죠? 네, 바로 이 앞쪽에 있는 다리예요. 그렇죠? 손 크게 어깨 풀어주는 거고 다리 뒤쪽 그리고 골반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반대쪽 가볼게요. 반대쪽. 아, 시원하죠? 어디가 시원하죠? 허벅지 뒤쪽이 시원해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몸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작이 사실 상체 이 팔쪽 그리고 고관절 이 다리 뒤쪽에 다 되고 있어요. 호흡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후 다리 옆쪽으로 벌리면서 앉아볼까요? 크게 후, 좋습니다. 한번 더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첫 번째 동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20초 동안 가고 10초 동안 쉬는 그런 걸로요. 첫 번째는 싱글렛 밸런스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리 하나 들고 하나 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후 이렇게 해서 20초를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포커스.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하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이 지금 서 있는 다리에 여러분들 근육을 느껴줘야 합니다. 복근 당기고 가슴 펴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허벅지 뒤쪽과 그리고 엉덩이 쪽 근육 느껴지나요? 뒤꿈치를 밀면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쇠를 박아놨다고 생각하고 무릎 고정시킨 상태에서 무릎 살짝 밴드,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뒤쪽 근육 느끼면서 스탑! 반대쪽 가겠습니다. 10초 후에 들어갈 거고요. 다리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다리 그냥 옆에다가 살짝만 대면 돼요. 이렇게. 다리 한쪽 펴고 한쪽은 접은 상태에서 약간의 이런 힙힌지 느낌? 그래서 이 동작을 싱글렛 밸런스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싱글렛 데드리프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싱글렛 밸런스로 지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 하다가 중심이 잘 안 잡힌다. 그러면 언제든지 옆에 들고 있는 다리가 땅에 내려와도 괜찮아요. 포인트는 이 엉덩이 쪽 근육과 그리고 올라오면서 허벅지 뒤쪽, 이 뒤태 쪽에 여러분들 근육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슴 펴고 릴렉스. 잘하셨어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두 번째 동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스쿼트 동작과 런지 동작을 같이 할 건데요. 스쿼트를 해서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를 뒤로 보내면서 런지 백. 다시 스쿼트 앤 런지 백 들어가 볼까요? 스쿼트 골반 넓이 정도로 벌린 다음에 가슴 펴고 뒤로 앉습니다. 화장실에 내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런지를 할 때는 무릎 쪽으로 무게가 쏠리지 않도록 옆에서 가볼까요? 스쿼트 다리 하나 뒤로 돌리고 런지 백. 다시 스쿼트 런지 백. 스쿼트나 런지나 둘 다 올라올 때는 뒤꿈치 밀어줘야 돼요. 무릎 고정, 복근 힘주고 가슴 펴고 릴렉스. 첫 번째 세션은 조금 동작을 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더 동작에 집중, 스피드에 집중, 파워에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요 와이드 스쿼트. 와이드 스쿼트 다리 45도 각도 좀 넓게 벌린 상태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 볼 거예요. 스모 스쿼트라고도 하고 플리에 스쿼트라고도 합니다. 내 발끝이 이 보이는 방향으로 무릎이 쭉 내려가줘요. 그래서 스쿼트랑 비슷하지만 상체가 좀 더 서 있죠. 그래서 엉덩이랑 허벅지 안쪽에 느낌이 좀 많이 갈 거예요. 내려왔다가 마지막 잘 하셨습니다. 1세트는 좀 감을 익히는 시간이고요. 이제 2, 3세트는 본격적으로 지금 했던 동작을 달려보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20초, 10초. 준비! 시작! 싱글렛 밸런스. 따다다다. 하지만 빨리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컨트롤을 놓치면 의미가 없거든요. 즉, 근육을 느낄 수 없이 그냥 이러면 쓸모없다는 거예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느끼면서 후 복근 힘주고 천천히 내려가고 뒷근육 숨 잘 잡고 스탑. 10초 후에 반대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중심이 잘 잡히면
코힘이 더 생기면 이 동작이 하기가 좀 더 수월해져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다리 한쪽 들고 내려갔다가 후. 처음에는 다리를 땅에 대도 괜찮아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시선을 하나 고정시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시선을 너무 막 옆에를 바라보지 말고 집중하면서 호흡과 함께 후! 호흡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음에 스쿼트와 런지백. 재밌어요. 사실 이게 컨비네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스쿼트하고 뒤로 내려가서 나중엔 좀 빨리 들어갈 건데 어떻게 하냐? 바로 이렇게 보세요. 준비! 스쿼트, 런지백, 스쿼트, 런지백, 스쿼트, 런지백. 이게 끝까지 다 안 일어나고 반만 일어나는 거예요. 반만. 스쿼트, 런지백, 스쿼트, 런지백, 스쿼트, 런지백, 스쿼트. 중심잡 잡고 중심잡. 중심, 중심. 스쿼트, 런지백.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이 하체가 진짜 힘들거든요. 스쿼트, 런지백, 옵스. 스쿼트, 런지백. 잘하셨습니다. 저처럼 빨리 가도 되지만 중심이 안 잡힌 상태에서 빨리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코힘 주고 내가 중심이 잘 잡히는 때까지 먼저 간 후에 그 다음에 스피드를 올리도록 합니다. 와이드 스쿼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천천히 한다고 해서 운동에 효과가 없는 게 전혀 아니에요. 깊이 내려갔다가 뒤꿈치 밀면서 일어나고 복근 당기고 좋아요. 5초. 허벅지 안쪽 느낌 오나요? 네, 느낌 옵니다. 무릎 고정. 마지막. 스탑. 벌써 두 세트 다 했나요? 하루 10분 운동인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쉽다. 그쵸? 제가 한 우리가 1주, 2주, 3주잖아요?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들을 좀 더 즐겁게 해드리려고 총 4세트 하겠습니다. 준비! 싱글렉 밸런스. 지금 말고 나중에 싱글렉 밸런스. 쉬워요. 하지만 이 컨트롤이라는 동작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중심을 잘 잡고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이 엉덩이랑 허벅지 뒤에 근육 느끼면서 후! 마지막! And stop! 잘하셨어요. 엉덩이뿐만 아니라 코에도 굉장히 좋죠? 이게 힘든 분들은 이렇게 다리 하나 대고 해도 돼요. 아니라면 코어 중심 잘 잡으면서 다리 하나씩 시작! 시선 따라가기. 손으로 바닥 치기 아닙니다. 손으로 바닥을 치려고 하면 안 돼요. 손은 저절로 따라가지는 거죠. 어떻게? 내 몸통이 내려가니까 당연히 손이 땅에 닿는 거예요. 일부러 손으로 땅을 짚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후! 조금 더 남았어요. 천천히 중심 잡고. 잘 안 돼요. 그죠? 마지막! 잘했습니다. 다음 재밌는 스쿼트 런지백인데 조금 빨리 가볼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풀로 가지 말고 해프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해프 준비! 시작! 해프 원 다운 원 다운 원. 약간 난쟁이 그런 스타일의 스쿼트예요. 뱀뱀. 빨리 안 해도 돼요. 그냥 갈 거면 다 천천히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웁스. 네, 천천히 해도 돼요. 빨리 갈 거면 해프 스쿼트. 뒤꿈치 밀면서 중심 잘 잡고 마지막 말하면서 운동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죠? 다음 마지막 동작입니다. 우리 와이드 스쿼트로 벌써 3세트가 끝났어요. 깜짝 놀랄만한 사이에 마지막입니다. 한번 우리 뛰어볼까요? 살짝? 이거는 보너스죠?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선물. 마지막 세트이기 때문에 와이드로 마지막 점프해서 들어올 거예요. 아래에 층간소 만나게 4분이 뛰어야 돼. 4분이. 호흡 내쉬면서 후. 마지막 스탑. 잘했습니다. 방금 저랑 같이 뛰신 분들은 심장 박동이 엄청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장 박동을 좀 내리고 내린 후에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크게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스트레칭은요, 이 엉덩이 옆쪽을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figure 4라고 다리 크로스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잘 안 잡히는 분들은 뒤에 잡으면 되는데요. 이때 발목 돌리기, 발목 돌리기, 엉덩이 옆쪽 시원하죠? 천천히 일어나면서 반대쪽 들어갈 거예요. 반대 크로스해서 앉고 발목 돌리면서 중심 잡을 수 있으신 분들은 중심 잡기 올라오고 뒤에 한번 발끝에 잡아볼까요? 발목 그러면서 이 앞쪽에 있는 근육 쿼드라셉이죠? 쭉 늘려볼 거예요. 가슴 펴고 호흡 되게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기 반대쪽 반대쪽도 쭉쭉쭉쭉 호흡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후 내쉬기 잘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민수와 함께하는 하루 10분 21일 운동 챌린지로 운동 습관 만들기 어떠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제 채널 구독하시고 함께 건강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